많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조금 자중하고 일은 많이 들어온다 하시니 너무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보고 명예를 쫓아라. 그러면은 하나씩 풀어가는 운세다라고 나오십니다. 신축년 소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또 여쭤볼 건데 네. 일단은 소띠분들의 운세를 나이대별로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소띠의 운세가 좀 신축년에 어떨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일이 너무 바빠. 올해. 근데 내가 막 그렇게 크게 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닌 거야. 실속이 없나요? 약간 실속이 없는 거지. 바쁘기만 하고 조금 실속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소띠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나이대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25대는 우리 소띠분들 운세가 어떨까요? 돈을 쫓지 말고 좀 명예를 쫓아야 된다. 명예를. 예, 명예를 쫓아야 된다. 물론 이제 20대니까 막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막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조금 자중하고 일은 많이 들어온다 하시니 너무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보고 명예를 쫓아라. 그러면은 하나씩 풀어가는 운세다라고 나오십니다. 예. 너무 좋네요. 그리고 25대는 우리 연애운 이쪽을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연애 쪽은 좀 어떻게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통? 보통. 보통으로 보이네요. 25세. 이 나이 때는 아무래도 사랑보다는 일 그리고 내 장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때가 이제 37세 되는 우리 소띠분들인데 이분들 운세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37세 소띠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로 하는 쪽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거대로 가신다 하는데 다만 조금 구설 시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죠.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하고 말하는 거를 좀 참으셔야 돼. 이 37세란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많이 하는 나이이기도 한데 그쵸, 그쵸. 결혼은 좀 이번 연도에는 좀 미루는 게 나을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은 좋아요. 이게 결혼하고 또 구설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예,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그다음 49세 우리 소띠분들 뭔가 49세는 삼재에 9수까지 있으니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삼재죠. 네. 삼재는 특히나 이렇게 들어오는 삼재, 묵을 삼재, 나갈 삼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70% 80% 이상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삼재가 나갈 때 그 양력으로 12월에 한번 이렇게 확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한 번씩 휘감고 나가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다 못해 지갑이라도 잊어버리던가 손재수가 발생한다든가 사람하고 싸움수가 나타난다든가 네.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61세대는 우리 소띠분들이에요. 허리다, 발목이다, 다리뼈다 이 뼈 쪽으로다가 아프신 양반들이 많아. 예, 그래갖고 이 뼈 쪽으로 체크를 좀 많이 해야지 되는 운이고 건강이 일단 조금 안 좋아 보이시거든. 건강을 좀 많이 체크는 하셔야 돼. 예, 그리고 상문 복이 불 일도 좀 들어오시고 좀 이렇게 집안이다 그 가까운 친척분들이다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시거나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3년 상문 들어오신다 하시니 예,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는 건강이나 그런 상문 이런 쪽을 빼면은 뭐 자식들한테 그래도 내가 기쁜 소식 듣고 네. 그런 건 자손으로 인해서는 괜찮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이렇게 소띠분들의 운세를 또 나이대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소띠분들한테 또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이거 우리 소띠분들 보면은 참 다른 띠들보다 일복들이 많으셔요. 일복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참 남들은 화나면은 막 쏘아붙이고 막 이런 게 있어도 대부분의 소띠분들이 보면은 많이 잘 참어. 많이 참아가지고 그게 20대, 30대 때는 참을만한데 이제 40대, 50대 돼버리면은 자기 성격이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싸워오다가 한 방에 터져가지고 막 죽내 사내 하는 소리도 나오시거든. 그러니까 소띠분들이 너무 참지만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하고 좀 이렇게 너무 일복이 많다고 해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자기 성찰도 좀 하면서 머리도 좀 식히면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